그러니까 네. 이제 부동산 투자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아기금이 어떤 책 읽으면 부동산 투자를 잘해요? 네. 어, 물론 아기금의 책을 읽으면 가장 좋지만 네. 네. 그거는 제가 이제 광고로 말씀드린 거고 네. 아기금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을 네. 광고로 말씀드린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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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투자라는 뭘 제외하려면 세 가지. 첫 번째 뭐면 경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 경제에 대한 이해. 예. 두 번째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얘기해 알아야 돼요. 네.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는 아무도 직접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본인이 살면서 좀 깨달아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심리. 결국은 투자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세 네. 개를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거죠. 경제 연구소에서 나오는 이제 이게 논문이나 네. 그런 거 보면서 틀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요. 저는 네. 이제 경제학 박사 학위 없습니다. 네. 경제학 박사들이 만든 거 보면은 네. 정말 저기 말은 될 것 같은데 가보면은 말이 결과적으로 다 틀리는 얘기만 써놔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 경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냐 아니죠. 네. 저보다 훨씬 경제를 잘 알아요. 근데 네. 그 사람들이 뭐냐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나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사색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정부에서 말하는 이제 정치관들이 말하는 립서비스 이런 걸 좀 골라내는 법도 알아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기사, 신문 기사, 언론 기사에서 보면은 그중에서 홍보성 기사를 네. 걸러내는 법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투자의 주체는 본인이거든요. 본인이 이제 얼마나 똑똑해지고 네네. 얼마나 지혜로워지냐에 따라서 네. 여러분들의 이제 부가 같이 이제 쫓아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좀 유리했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경제방송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네. 아까 얘기하셨던 홍보성 네. 기사 이런 거를 작성을 하는 게 담당이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가지고, 네. 마치 이게, 네. 그러니까 신문에 써 있다고 네. 답이 아닌데, 맞아요. 그거에 네. 대해서 네. 좀 배운 게 네.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사람의 심리라든지 이런 네, 것들 예, 진짜 예. 이 세 가지 다 중요한 것 같은데 배우기는 어려운 것들이네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약간 사색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기 세상에 드는 거 이치 이런 걸 생각하고 네. 겉에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쭉 얘기해 보면은 어떨 때 제가 어떻게 얘기하면 학교님 어디서 읽으셨어요? 저는 인터넷 찾아봐 하나도 없던데요. 네. 당연히 없죠. 오른쪽 뇌나 왼쪽 뇌에서 생각난 네.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걸 사색을 하면서 보면서 이래서 저런 거구나 저래서 이런 거구나 하게 네. 되면은 정부의 정책도 이해가 되고 왜 저분들이 왜 저런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가 네. 내가 만약에 저 위치에 가서도 저런 정책을 쓸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게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은 저런 정책이 나오겠구나 다 생각이 나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런 거니까 그거는 이제 사람을 이해하고 이제 세상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쉽게 만들어지기는 어렵겠네요. 그러네요. 좀 시간이 네. 좀 필요하고 네. 내공이 쌓여야 되는 거죠. 아하. 우리가 내공이라는 게 이제 네. 중국 무협 소설에만 있는 게 아니라 투자의 세계에서도 내공이 있거든요. 경기는 좋아지는데 집값은 잡는다. 이거는 어려운 거네요. 어렵죠. 네. 네. 짜장면 가격이 네. 지금 10년 후에 짜장면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오르죠. 네. 어떻게 하세요? 그 오르죠. 그렇죠. 우리가 느낌적으로 알잖아요. 아니, 물값도 오르죠. 그렇죠. 물값도 오르고 밀가루값도 네.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니까 당연히 오르잖아요. 그런데 아파트값은 10년 후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짜장값도 오르는데 네. 짜장값이 오른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가치 하락을 우리가 예측하기 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물가가 오른다는 게 바로 돈가치 하락이잖아요. 그죠. 네. 저는 이런 거는 떨어질 네.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네. 기술을 기반으로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네. 반도체 처리 용량 대비 예. 들어가는 돈 뭐 그렇죠. 이런 거는 낮아질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업종별로 이제 다른 거죠. 이제 예. 없어지는 업종 예를 들어 같이 내가 지금 없어지는 업종에 일을 하게 되면은 네.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나와 상관없이 네. 그러니까 내가 탄 배가 타이타닉인지 네. 아니면 정말 튼튼한 항공모함인지 잘 보셔야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또 내가 투자한 데가 어딘지 네. A라는 지역을 샀어. 그러니까 미국 가서는 디트로이트 같은 데예요. 네네. 디트로이트 같은 데 집을 샀어. 그랬더니만 자동차 사업이 폭락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자리 있고 그러는 거니까 나는 자동차 회사 안 다니거든요. 나 거기서 슈퍼마켓 하거든요. 라고 하더라도 네네.
나의 고객들이 바로 자동차 회사 다녔던 사람들이거든요. 어. 그 회사들이 전부 다 네. 멕시코나 이런 데로 다 이사를 해버리니까 네. 회사 저기 그 공장에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어. 매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준 사람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탄 배가 타이타닉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일자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거죠. 아, 그 심지어 그러면 내가 살려고 그러는 내가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해도 이게 일시적인지 장기적으로 그렇죠. 될 건지 네, 이것까지 네. 또 판단을 해야 돼요. 네, 업종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투자가 꼼짝 아니라고요. 머리 터져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투자가 재미난 분야 뭐냐면 네. 공부한 만큼 가져가는 데예요. 예를 들어 지역적으로 봤을 때 네. 하나의 업종에 굉장히 특화된 지역들도 많잖아요. 네. 그럼 그런 데는 그 업종에 네. 영향을 굉장히 많이 굉장히 많이 받죠. 네. 그 업종이 만약에 가라앉으면은 같이 이제 막 그 경기가 네. 지역 경기가 이제 무너지니까 사실상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나 똑같네요. 그렇죠. 세상의 이치나 네. 사람의 심리를 아직 잘 몰라요. 네. 초보라는 거죠. 네. 말 그대로 네. 그 불인이라면 네. 어떤 식으로 투자를 시작을 네. 하는 게 예를, 현금 가지고 있으면 아까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짜장면 값도 오른다. 네. 네. 그러면은 뭐 내가 이거에 대해서 네. 처음부터 잘 아는 사람, 나서부터 아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투자라는 게 빨리 시작해서 좋거든요. 네. 빨리 시작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이 종잣돈을 빨리 모아야 되는데 네. 종잣돈 모으는 거와 나는 종잣돈 다음부터 다 모은 다음에 투자해야지라고 네. 하면 늦어요. 네. 그러니까 종잣돈을 모으는 동시에 공부를 같이 해야 돼요. 네. 공부를 같이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공부하는 게 한두 달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종잣돈 모은 것도 한두 달 끝나는 건 아닙니다. 네. 그 시기에 거의 비슷해져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종잣돈 모을 때 되면 나의 내공도 커진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죠. 네. 주식 투자를 나 돈이 없어서 못해? 왜 못해? 그냥 사이버머니 갖고 하면 되잖아요. 네. 제가 사이버머니 여러분들 나눠드릴 때 잘 받으세요. 자, 10억씩 날아갑니다. 뿅뿅뿅뿅. 자, 드렸어요. 네. 그거 갖고 이제 해보세요. 그거 갖고 10억 갖고 샀다가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내가 해봤더니만 10억 갖고 이제 해봤더니만 어떤 분도 순진하게 언제 통장도 계좌번호 하는 거 그게 아니고 자, 그러니까 자. 내가 10억이라고 생각하고 샀다. 그렇죠. 예. 네. 그거 갖다 해가지고 어떤 걸 샀어요. 그래가지고 네. 내가 해봤어. 샀다 팔았다 했더니만 6개월 후에 봤더니만 내가 10%의 수익을 낸 거예요. 네. 그럼 내가 10억에서 11억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종합주가지수가 같은 기간 동안 15%가 올랐어. 네. 그러면 나는 투자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남들은 평균적으로 15% 수익을 내는데 나는 10% 했던 거는 시장이 좋아져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럼 나는 반성을 하고 나는 공부가 부족하구나 것 같다 생각하면 되는 네, 거죠. 그런데 네. 그게 아니라 사이버문을 했더니만 남들은 10% 종합주가지수가 10% 오는 동안 나는 20% 수익을 냈어. 네. 그건 남보다 내가 공부가 잘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이 없어 투자를 못해. 그게 아니라 사이버머니 갖고 먼저 해보라는 거예요. 네. 네. 거기서 보면. 그러니까 주식 같은 거 먼저 해보세요. 사이버머니 갖고 한번 해보시고 네. 부동산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상상 속에서 옛날에 내가 거기 샀으면 얼마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실제로 노트에다가 엑셀로 정리하면서 오늘 네. 얼마에 샀다 얼마에 팔았다 그걸 쭉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투자라는 게 쉽지가 않고 네. 그러면서 자기 투자 마인드 좀 이제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면은 정말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의 수익률이 좋아지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률이 떨어지는데요. 그럼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열심히 저축하는 게 최고예요. 그런 분. 아, 심지어 금리가 이렇게 낮아도. 네. 예를 들어서 아까 투자하고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계속. 예를 들어 투자하는 거에 만약에 그럼 첫 번째로 아까 시장 대비로 했잖아요. 네, 그럼 내가 그냥 시장 지수를 살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ETF 같은 거 이제 그거 해도 되는데 네. 부동산은 이제 리츠라는 게 있긴 했는데 사실 보면은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 직접 투자를 이제 권하거든요. 네. 직접 투자 그런 거는 직접 투자를 해봐야지 네. 사람이 이제 심리도 이해할 수 있고 고민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고민하는 만큼 실력이 느는 거거든요. 고민 안 하면 실력 전혀 안 늡니다. 네. 네. 그래서 고민하는 거 직접 투자를 할 수도 훨씬. 그럼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진짜 공부도 안 했어요. 네. 그럼 내 집 장만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아니요. 그건 아니죠. 내 집 마련은 해야죠. 내 집 마련은 해야 된다. 네. 내 집 마련은 해야죠. 그거는 왜냐하면 네. 거주 안정적인 측면이죠. 그러니까 네. 내 집 마련이라는 게 두 가지 그 요소를 이제 같이 있는 거죠. 네. 하나는 뭐냐면 투자적인 것인데 너무 투자적인 것만 볼 필요는 아니라 네.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세라는 좋은 제도가 있긴 하지만 전세라는 네. 거는 2년 또는 4년밖에 네. 보장이 안 되잖아요. 네.
4년이 지나면 당연히 이 집주인은 임대인은 전세를 왕창 올리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그 집만 올라가나 딴 집을 또 가야 되는 거니까 네.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가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거 안정리 측면에서 보면은 내 집 마련은 꼭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게 그러니까 이 내 집 마련 이 집을 갖고 있는 비율이 외국보다 낮아요. 보통 우리가 진짜요? 예.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집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이게 선진국일수록 투자가 아니라 거주의 개념을 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거기서는 예,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내 자기 집을 갖고 있는 비율이 한 65% 정도 돼요. 그것도 옛날에 옛날에 70% 갖다가 이제 많이 떨어져서 65% 되는 거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 거의 80%, 대부분의 선진국이 70% 정도 이제 가깝고 다 60% 넘었지 60% 미만이 하나도 없어요. 네. 60에서 70 사이에 이제 부분 분포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55에서 58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기 집을 갖고 있을 만한 사람이 아직은 집을 덜 산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걸 조금 더 이제 좀 이렇게 그 하락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집값이 비싸니까 못 산 거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과도하게 비싸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외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집을 살 이제 약간 긍정적으로 보면 집을 살 여력이 집을 살 사람이 아직도 꽤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 되면 보통 한 65%는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한 65%까지는 한 올라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봤을 때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네. 그럼 이런 거는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내 집 마련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사는 동네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투자적 관점에서. 예, 예. 그러면 근데 그런지 모르는 거죠. 예. 공부를 안 했으니까 아직 잘 모르니까. 예, 예, 예. 그런 경우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 예.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이 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도 일단 집은 사는 게 맞다. 예. 근데 거기 이제 약간 딜레마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주거와 투자를 분리해라 그러는데 현 정부 정책은 또 그거 역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직장이 어디냐면 소백산 천문대에서 근무해요. 그럴 수 있죠. 소백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사람은 아까 자기 근처에서 자기 직장 근처에서 살려고 그러면은 소백산 골짜기에 있는 집을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거기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딴 데도 발령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집을 팔려고 할 때는 그 소백산 근처에서 그 소백산 천문대에서 일하는 사람이 딴 사람이 그 집을 안 사게 되면 자기는 팔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 데가 어디냐면 바로 이제 옛날에 아까 강북하고 강남의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옛날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 신촌에 원래 그게 본점이잖아요. 네.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지금 이제 강남 세브란스라고 하지만 옛날에 영동 세브란스라고 했어요. 네, 네. 도곡동에 새로 생겼어요. 네, 옛날에. 네. 그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 세브란스가 그 병원이 이제 강남에 있는 게 생기니까 강북에 원래 본점보다는 약간 그 직급이 낮은 사람을 이제 보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예를 들어서 회사로는 부장이라면은 여기는 차장, 거기가 과장이라면 이제 대리 이렇게 이제 보낸 거예요. 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강북 세브란스, 그러니까 저 본점, 저 신촌에는 세브란스에 다니는 사람들은 보면은 직장이 저기 거기 집을 어디서 하냐면 연희동, 뭐 홍제동, 뭐 홍은동 거기서 대부분 산 거고요. 그렇겠죠. 강남 세브란스에 있던 사람들은 어디서 집을 했냐면 대치동, 도곡동 이렇게 한 거죠. 네. 근데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거기서 그 일자리가 테란노에 많이 증가됐습니다. 근데 네. 이제 벤처 붐이 생기면서 테란노에 고급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서 돈이 많은 이제 젊은 벤처 이제 기업가들 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문 직종들이 거기서 대치동, 도곡동을 이제 네, 네. 집을 많이 사고 전세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때 학군이 또 뜬 거거든요. 네. 부모가 똑똑하니까 자식들 가지고 그래서 거기 그때부터 학군이 뜬 거예요. 물론 네. 그 전도 조금 좋았지만 네, 네. 그때 확 차이 났거든요. 그렇게 막 사니까 집값이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강북 세브란스 그러니까 있던 분은 아무 죄 없잖아요. 자기는 회사 근처에서 집을 산 거고 네. 강남 세브란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도 잘한 게 아니라 우연히 회사 근처에서 집을 산 건데 자 그렇게 되니까 아까 소백산하고 같은 강북 세브란스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나는 강남 세브란스에서 나 근무하고 싶었는데 회사에서 강북 세브란스 나 저 발령 냈으니까 난 할 수 없이 연희동이나 홍제동에 샀어야 되느냐 네. 그게 아니라 만약에 공부를 했다 부동산에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네. 집은 내가 강남에 대나 대치동이나 도곡동에 사놓고 네. 나는 그 연희동이나 홍제동에서 전세를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거주와 투자를
분리를 하라라는 게 이제 투자시키면서 그게 맞는데 이제 네. 현 정부에서는 좀 약간 고관의 정책이 달라가지고 그러면은 세제 혜택 안 주겠다. 네. 가서 실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소백산 천문대에서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소백산 골짜기에서 집을 사야 된다라는 정책을 하는 거니까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밸런스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세금을 좀 더 내더라도 투자 가치를 할 건지 아니면 나는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네. 하나도 오르지 않은 지역에 사야 될 건지.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저 아는 형님이 네, 네. 세금은 일시적이지만 입지는 영원하다. 그건 또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런 얘기를 오른 거에서 내는 거니까. 네. 세금 안 내려고 그러면은 네. 자기가 상가보다 싸게 팔면 세금 안 내요. 양도소득 없습니다. 아, 네. 농담인데. 그런 사람은 없죠. 네, 그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여튼 그 마지막 그 부분까지 네. 내가 네. 나눠서 네.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맞습니다. 해서 네, 네. 네, 오늘 뭐 한 시간 반 네. 동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뭐 아, 재밌었어요. 아, 재미있으셨어요? 네, 네, 아, 네. 다행이네요. 네. 책은 어떤 내용인가요? 책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쭉 말씀드린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책은 기본적으로 이제 초보자들, 그러니까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 그러니까 부동산 책만이 아니라 네. 주식 또는 재테크 처음에 사회에 첫발 내지신 분들한테 쭉 그 도움이 되도록 쓴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책 중에서 가장 쉬운 책이고 가장 기본적인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처음부터 투자에 이르기까지 한번 쭉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 책이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아 이제 피를 받아 쓴 게 아니라 네. 아주 오랜 기간을 통해서 계속 업그레이드했던 책이에요. 이게 네. 제가 회사를 다닐 때부터 썼던 거거든요. 아하. 회사를 다닐 때 네. 책을 내려는 게 아니라 신입사원 들어오게 되면은 안타까워서 네. 제가 이제 신입사원들 후배들 들어오면은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연수해 주는 그거 말고 네. 우리 부서나 옆에 부서 오게 되면 제가 이제 불러가지고 두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직장인으로서 성공하는 법. 네. 그걸 갖다 하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모아놓고 지금 좀 한 10명 정도 모아놓고 얘기를 해주고 두 번째는 월급쟁이가 부자 되는 법. 그거에 대해서 만들어줬는데 거기서 네. 그 만들었는데 나중에 교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 제가 그때 쭉 썼던 글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나중에 이제 아기곰이라는 필명을 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됐을 때 그때부터 한 거기 때문에 몇십 년 된 교재예요. 몇십 년들 갖다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 저게 그냥 책을 위한 책을 낸 게 아니라 네. 삶의 그 지혜가 좀 녹아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2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이런 조언을 얻을 수 있다면 아니 사실 네. 선배랑 얘기하면 커피값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그 네. 커피랑 티라미슈까지 샀다고 생각을 하고 사면 저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또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줘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